자, 다음은 사회부 최영지 기자. 네, 오늘 제가 소개할 사건의 키워드는 데이트 비용인데요. 젊은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투잡도 서슴지 않다고 하는데요. 오늘 소개할 사건의 커플들은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. 남친의 수상한 돈줄.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30대 남성 이 씨를 만나게 됩니다. 그런데 이들의 나이차는 11살이었어요. 꽤 많은 나이 차이가 났지만 뭐 마음이 맞았기 때문인지 둘은 한 달 만에 연인 관계가 되었고 하루는 남자친구 이 씨가 여자친구 김 씨의 집에도 가게 돼요. 이제 집에 가니까 여자친구 김 씨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버지랑도 되게 자연스럽게 종종 인사를 나누곤 했다고 하더라고요. 둘은 이제 매일 같이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. 왜냐면 이 남자친구 이 씨가 취업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. 근데 이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결이 됐어요. 이 남자친구 이 씨는 여자친구 김 씨에게 가서 내가 예전에 주식을 사놓은 게 있는데 이 배당금을 이제 매달 받을 수가 있게 됐다. 그래서 돈은 여유가 생겼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둘은 배당금을 가지고 호화스러운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되게 값비싼 선물도 종종 하게 됐죠. 그런데 이 여자친구 김 씨의 아버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. 이제 카드 명세서가 집에 발송이 됐는데 네 달 동안 3,900만 원을 결제했다는 카드값이 찍힌 거예요. 여자친구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는데 엄청 황당한 일이잖아요. 경찰 조사를 하게 됐고 그 결과 이 카드를 쓴 사람은 남자친구 이 씨로 밝혀졌습니다. 연애 초반부터 여자친구 집을 들락날락했잖아요. 그 와중에 이 씨 눈에 띄었던 것은 여자친구 아버지의 지갑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여자친구나 뭐 여자친구 아버지가 없을 때 집에 몰래 가서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를 한 장 훔친 거예요. 와. 이렇게 해서 네 달 동안 3,140여만 원의 현금 서비스를 받았고요. 또 117차례에 걸쳐서 8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더 밝혀졌는데 이 씨가 지난해 사기 전과 혐의로 수감이 됐던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. 결국 여자친구 아버지 돈으로 데이트를 즐겼던 이 남자친구 이 씨는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감옥행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는 카드 긁을 때마다 뭐 문자도 오고 그다음에 우편으로 금액에 대한 고지서 같은 게 날라오잖아요.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몇 달 동안 이렇게 모를 수가 있죠? 이 씨가 그 휴대폰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수신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. 카드 명의자의 기본 신상 정보만 알면은 휴대전화번호 바꾸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변경을 했던 거고 집에도 그 카드 내역서가 발송이 되는데 항상 시간 될 때마다 여자친구 집 우편함을 드나들어서 내역서가 날라오면은 그걸 숨겼던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증거를 인멸을 했습니다. 괘씸하네. 나중에 만약에 걸렸어도 막 그럴 것 같아. 어차피 아버님 딸한테 쓴 거 아닙니까? 막 이러면서 적반하장으로. 그럴만한 사람인데. 너무 뻔뻔. 야, 그냥 한 얘기 지금 마쳐본 사람처럼 대사가 너무 자연스럽게. 근데 나름 치밀하게 뭔가를 하긴 했어요. 근데 어떻게 들통이 난 건가요? 그 카드 결제 대금이 점점 불어나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가출을 하자고 해서 같이 도망을 갔어요. 도망을 간 사이에는 집을 비우고 있었으니까 그 내역서를 자신이 빼돌릴 수가 없었잖아요. 그래서 내역서를 아버지가 보게 되었고 경찰에 붙잡히게 됐습니다. 아이고. 야,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그렇게 도둑이라 치고 딸도 뭔가 공조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? 경찰 역시 이 여자친구 김 씨가 그 남자친구 범행에 동조했다든지 아니면 그 범행을 묵인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갖고 처음에는 불구속 입건을 했어요. 근데 딸은 남자친구가 아버지의 카드에 손을 대고 쓸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강하게 부인을 했어요. 경찰은 그 남자친구 이 씨에 한해서만 이제 검찰 송치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들 경제적으로 몇 살 때 이렇게 독립을 했어요?
성인 되면서 바로 성립한 때? 것 같아요. 네. 학비도 벌었어요, 그럼 본인이? 아, 학비도 제가 거의 아니, 갚았어요. 나중에 갚았어요, 그거는. 부모님한테 빌린 개념으로 했어요? 네. 오, 야. 근데 저희가 너무 배신감을 느낀 게 제가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살고서 이제 얼마 전에 여동생한테 둘이 얘기할 일이 있어서 너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부모님한테 다 갚았니? 그 돈이 클 텐데 이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저한테 그러면서 난 이제 좀 있으면은 아빠가 용돈도 줘서 어디 놀러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. 다 큰 애가 용돈을 받아? 이랬더니 어? 나는 지금까지 계속 받았는데 언니 안 받았어? 그러는 거예요. 이거는 진짜 배신감을 느껴요. 아니 배신감이 아니라 진짜 감사해야 돼요. 그 팁을 드리면요 나중에 그 유산 받으실 때는 좀 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요? 아 그건 이렇게 너무... 참여 시간을 이렇게 갑자기 너무 이렇게까지 자, 최영지 기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. 네, 연인 간의 마음만 맞으면 주머니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